이 탱고는 스타카토 춤이니까 어떻게 이 내가 스타카토를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여성분과 남성분의 이렇게 푸더코의 차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 잘 들으세요. 탱고를 할 때는 이 링크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 발끝과 이 무릎이 힘이 없어서 움직이면 안 된다예요. 발끝이 움직여도 안 되고요. 발은 붙어 있는데 무릎이 이렇게 움직여도 안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이 스타카토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링크를 쳤을 때 여기 어떤 동작을 하든 얘가 안 움직여야지, 얘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움직이면은 이 전체 이 스타카토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절대 이 밑에가 움직이지 말을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춤을 크게 보여야 되는데 내 이 숄더보다 이 발이 더 앞에 이렇게 나가 있으면은 여기가 작아져요. 똑같은 건데도 작아 보여요. 그런데 얘를 끌어와서 내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이 상체가 커 보이니까 이 폐쇄가 굉장히 넓어 보이겠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분들은 발을 비비질 않죠. 링크 치실 때 예를 들어서 기억을 하세요. 이 부분이 내가 링크를 치고 싶은 방향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남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내가 이쪽으로 치고 싶으면 이렇게 있으면은 남자는 이쪽으로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은 반대로 남자의 반대쪽으로 서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발이 반드시 피봇이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요, 남자는 여기서 5스텝을 한다고 치자고요. Quick, quick, quick. 이 발이 내가 이쪽으로 치고 싶으면 이 발을 이 방향으로 놓고 이렇게 치면 돼요. 움직이지 않고. 그죠? 그런데 여성은 반대로 Quick, quick, quick. 진행을 이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이 반드시 여성은 이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 피봇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남자와 반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발 와도 발은 반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분은 이걸 피봇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벌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성은 이 피봇을 하시는 거예요. 링크를 치실 때 항상 남자는 이 발을 피봇을 이걸 안 하고 여성은 꼭 이렇게 피봇을 해서 이 위치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이 발을 피봇을 할 때 여기가 돌면서 동시에 남자 쪽으로 이렇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면 어깨가 빠져버리니까 자세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돌리는 순간에 여성은 여기를 남자 쪽으로 이렇게 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에너지가 남자의 이쪽 축을 향해 있어야 돼요. 여성은 자기 혼자 그냥 이쪽에 있어가지고 그냥 혼자 이렇게 걸어가려고 나오면 안 되고 돌아서 링크 치는 순간에 남자 쪽에 축이 있어서 남자가 가면 여성은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 쪽으로. 그 남자와 같이 이렇게 막 나란히 막 가려고 올진 않고 항상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투어를 해서 링크를 치시고 크루즈 폴롬나드 해서 5 스텝으로 한번 이렇게 할 때 이 발이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이 발이 움직이지 않도록 링크 칠 때 이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서보세요. 홀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슬로우, 슬로우, 퀵, 스톱 했을 때 밑에가 움직이지 않도록 발이. 그쵸? 그 다음에 크루즈 폴롬나드 시작. 슬로우, 퀵, 퀵, 슬로우. 또 움직이지 않도록 시작. 퀵, 퀵. 밑에가 움직이지 않도록 링크를 쳐보세요. 발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스타카토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발이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잠깐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링크를 쳤을 때 여기 오면은 이 발이 여기 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발이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이 스타카토도 없어지고 같이 이렇게 타이트한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첫째는 링크를 치고 움직이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탱고를 멋지게 하는 방법은